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A가 뭐죠? 감정이론과 인지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대요. 뭘까요? 답이. 답이 뭘까요? 봐주셔야 되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감정이론, 한계,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의 한계, 단점,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볼까요? 이건 장점이죠. 그러나 정서를 분류하는 데 한계를 지닌대요. 분류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요.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요.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 설명 못 하고요.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얘는 규범은 설명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분류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보편적 보편적 감정이라 그러면 또안 되는데. 보편적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론은 여기 올게요. 감정이론은 보편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둘은 그냥 장단점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죠, 일단. 그쵸? 그리고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울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울 거예요. 자, 아니다, 아니다. 지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자. 서로 상반 대립된 입장의 극치인 거죠, 얘네는. 그리고 나서 두 이론과 달리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찾아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낸 두 가지 특징인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선지를 한번 볼게요.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온 단어들 지문에서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하는 걸 좀 늘려주려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바로 선지를 들어갈 건데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라는 말을 한 순간 틀렸습니다. 왜냐? 한 놈이 되면 한 놈이 안 되고 한 놈이 안 되면 한 명이 되잖아요. 그쵸? 아 근데 뭐.. 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니까 전부 모두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게 있긴 있겠네요. 그럼 이 뒷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겠네. 정서가 규범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해.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거죠.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분류라고 했는데 규범 쪽도 들어가는 거죠. 규범적 성격 설명할 수 있다. 아, 분류랑 규범적 설명? 규범적을, 아니, 설명적이 규범이었나? 아무튼 간에 규범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2번.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사람들이 느끼는 개별 정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개별 정서. 감정이론은 구분하지 못해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개별 정서로 분류 가능해요. 아, 여기 나왔던 거네요. 3번.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은 모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여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편적인 성향 반영 가능한 게 감정이론이고요. 4번 했어요, 방금. 3번 넘어갔고요. 답이 이건데 당위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당위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죠? 규범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지주의적 이론이죠. 3번이 답인데 이 3번이 엄청 중요한 게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감정 이론 인지주의적 이론은 감정에 초점을 잡고 인지적인 판단과 뭐였죠? 믿음에 초점을 잡고 서로의 이론 체계를 설명해 가기 때문에 서로 정말 많이 대립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정서에는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을 갈라버려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각자의 입장은 서로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둘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서에는 감정적 요소가 있고 판단이나 믿음이 있는데 감정이론은 얘에만 집중을 했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얘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서의 본질은 뭐죠? 감정적인 요소와 판단이나 믿음까지 복합적인 것이 정서의 본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정서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의 특정 요소만 우리가 처음에 볼 때 했던 거죠. 정서의 특정 요소, 특정
요소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 둘을 합친 본질적인 종합적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2번은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 있겠습니다. 얘도 결국은 얘네를 지문에서 찾게 된다면 얘네를 지문에서 찾게 된다면 1번, 2번, 3번 물음표, 4번, 5번 한 다음에 근거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에 3번을 찾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은 아마 3번에서 끊고 답을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나 여기서 나온 문제들이 결코 쉬운 내용과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틀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좀 꼬여있는 느낌이 들었던 애들이네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봐줘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